아니 요저 지금 요즘에 그 보셨어요? 김학의 동영상 사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걸 그 공소시효가 지난 거거든요. 지났는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여러 그러니까 가지를 그런 다시 사건을 지금 재조명하는 재조명하는 것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경제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막이고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덕 따지다가 뭐 굶어 죽을려 그래요?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남자라는 건 금방 교회에서 나오다가 절에서 금방 불공디로 나와가지고 이쁜 여자 있으면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야. 무슨 그 또 뭐, 수컷 본능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술집에서 있었던 일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냐 마냐는데 그게 경기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때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그래. 시대적이 지난 거를 지난 지금 그걸 언론들 그런데 한심한 언론들 나중에 내가 손보겠다는 거예요. 언론도 손보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봐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국가 경제를 상대 몰도 안 하고 김학의 사건 같은 거 가지고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이제 광주 사태 가지고 또 그걸 샀더니 우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경제를 살리는데 좀 매진하자 이 말이야. 국회가 무슨지 알겠습니까? 무슨 김학의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남자는 여기서 금방 예배 보고 나오다가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 이봉규 선생 그렇다는 저 사모님한테 쫓겨나지. 저는 뭐안 그러세요. 아 저도 과거에는 많이 그랬죠. 근데 그렇지. 지금은 뭐 그렇지. 24시간 붙어 아 이봉규 다니니까 선생 그랬다는 맞아 죽죠 제가. 이봉규 선생 코 보니까 관상 코 보니까 연예 아, 박사야. 아또 관상도 보시니까 아 그럼 제 내가 다 관상이 안 쫓겨난 게 지금 기적이야 아마. 여자한테 인기 있을 관상입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엄청 많죠. 제 관상이 여자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봐도 반하겠는데 뭐 여자가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건 이제 그런 건 이제 덜먹거리지 마세요. 덜먹거리지 말고 덜먹거리지 마세요. 남북 문제도 덜먹거리지 마세요. 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든 뭐 트럼프가 그런 거 덜먹거리는 사람은 전부 나라 내국노야. 아니 근데 그거 관심사 아니에요? 이게 관심사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국익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가고 해외 신뢰도가 있느냐? 어? 이건 문제지. 남북 문제는 이미 예정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예정된 길 국민들이 신경 쓸 필요 아니 없어. 그 남북 문제 예정된 길 예정된 길. 그건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지. 내가 그건 다. 아 그래 예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 예정된 길이 아니, 있어요. 아니 김정은이 어떻게 올해 아 그건 올해 내가 합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방송에다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 얼마 못 아, 간다. 절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말은 김정은이 얼마 못 간다는 아, 거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각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 수명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 못 절대 간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 그 국민들, 어떤 나라든 그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이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있다 가서 네. 그러면 뭐좀 얘기가 잘 그 되겠. 사람 미국 사람들의 방침을 바꿀 수는 없죠. 아 네, 미국 가봐야 소용없네. 소용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방침을 바꿀 수 없고 우리 남북이 회담을 해봐야 미국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 전쟁이 붙었잖아요. 서로 관세 보복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걸 헤어나려면 신정 정치, 신인, 내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두뇌로는 이 한반도의 이 특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이해가죠. 나는 이미 그걸 다내 마음대로 에너지를 좌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되고 나면 언론도 손 보고. 아, 그냥 내가 하는 방법이 국가 혁명이니까. 다 국민들이 걱정거리가 싹 없어지게끔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 신속하게 일어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봐야 뭐, 트럼프가 머리가 좋습니까? 문재인이 머리 거예요. 좋습니까? 아니죠. 트럼프와 문재인은 시스템의 대결이지 개인 머리의 대결이 안돼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시스템과 내 개인 두뇌의 대결이에요. 내 두뇌가 에너지를 트럼프 걸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인데 시스템 대결에서 우리가 지네 그러면. 그 미국의 시스템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청와대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대결에서 일단 접고 들어가야 돼. 시스템 대결에서는 이건 저쪽에서 콧방귀를 안겨. 아. 그 미국의 시스템이. 네. 트럼프의 다음 대선에 겨냥돼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다음 대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것이 얼마나 이놈을 주느냐 여기 달렸지. 네. 한반도 이익을 주고 자기는 떨어지고 이거 안 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크냐? 네. 어디가 큽니까? 아, 그건 미국이 당연히. 아, 그러니까. 근데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데. 예, 네, 그렇죠. 이쪽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총알보다는 약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무슨 얘기죠? 저긴 총알이고, 우리는 화살이고. 아, 그렇다. 아이고. 아니, 나는 저 백단이 달고 이야기하면 웃음이 나서 내가 못하겠다. 아, 그래도 오늘 아니 그래도 제가 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근데 제가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관상을 딱 봐. 아니 나를 뭐 자꾸 몇 번 불렀다는 거는 그 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나중에 언론을 싹 손볼 때 아주 큰 싹 작살내고 그다음 이범규가 좀 우리 저 여기서 이제 네. 저거는 좀 안 좋다. 뭐 저거는 좀 이렇다. 뭐 그 이제 손 보는 거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 또 재미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공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